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수제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맵쌀가루 건식으로 하는데요. 한 500g만 해보겠습니다. 아, 1kg짜리를 반만 부었습니다. 먼저 물주기를 이 300ml가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이렇게 섞어가면서 물을 주겠습니다. 이게 건식이라서 물이 많이 들어가요. 습식은 이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. 한 50에서 100ml 정도만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골고루 섞으면은 이제 마른 가루가 젖어지거든요. 그러면 한번 체에다 내리겠습니다. 체에다 한번 내리겠습니다. 한 60ml 정도 물을 더 준 다음에요. 골고루 이제 뿌려줘야 됩니다. 뭉치지 않도록. 이렇게 푸벼서요. 이제 한 번만 더 내리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잘 안 내려가니까 조금만 더 주셔야 돼요. 한 번만 더 내려주면 됩니다. 육수 낼 때 사용하는 망인데요. 조금 굵은 망입니다. 이거 맨손으로 하지 말고요. 장갑 끼고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손 아파요. 오래 하면. 날이 더울 때는 이거를요, 비닐봉지 담아서 냉장실에 넣으셔도 되고요. 좀 오래 있다 먹을 거면은. 그렇지만 이렇게 날이 시원한 요즘 겨울 같을 때는 이렇게 실온에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. 뭐 한 2시간 이상? 이렇게 몇 시간 놔두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몇 시간만 두면 이 촉촉한 습식 사카루가 되어 있습니다. 좀 덜어 놓고요. 한 3분의 1 정도만 덜어서, 이렇게 조금만 덜어서, 이거는 쑥가루를 넣고 이제 쑥가래떡 한번 해보려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소주잔 하나 정도 물을 넣겠습니다.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반죽이 되면 안 됩니다. 절편은 물이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질어도 되는데요. 이 가래떡은 좀 딱딱하게 반죽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면포를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종이 호일을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종이 호일을 하는 이유는 옆에다가 따로 쑥가루를 하려고요. 3분의 1은 덜어서 가루를 스푼으로 색깔 봐가면서 넣으시면 돼요. 한 2스푼 정도? 자, 여기도 물을요, 조금만, 여기는 조금 더 적게, 그러니까 한 3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고 표기줍니다. 이제 섞였으면 종이 호일을 옆에다 따로 이렇게. 종이 호일은 그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. 지금 아직 끓기 직전이라서 안 끓지만 끓고 나서 한 20분, 넉넉하게 30분까지도 괜찮습니다. 한 20분 센 불에서, 강불에서 푹 찌겠습니다. 한 20분 푹 끓였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기름을 많이 바르지 말고요. 조금만 바르겠습니다. 자, 먼저 흰 것부터 이렇게 반죽을 하겠습니다. 뜨거울 때 많이 주물러주면 이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반죽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,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이거 쑥도 있죠. 쑥은 우선 흰떡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. 이렇게만 쑥은요, 이렇게 우선 뭉쳐놓고요.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. 이거를 좀 많이 치대주면 좋습니다. 왜 기계에 들어가서 막 꼽아 넣잖아요. 기계는 힘이 좋으니까 쫀득하게 나오는데요. 이렇게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칠해서 좀 딱딱하게. 자, 이렇게 한 10분 정도 칠했습니다. 그러면 가래떡이
만들어. 자, 요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에 싸서 이렇게 굳히면 됩니다. 실온에다 좀 놓고요. 좀 딱딱해진 다음에 이제 썰어도 되고요. 좀 더 빨리 굳히고 싶으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이제 쑥떡을 똑같이 이렇게. 네. 이거를 많이 칠해주면 칠해줄수록 쫀득하거든요. 물론 이제 뭐 절구나 있어서 두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칠해도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고 이제 굳히면 돼요. 이렇게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빨리 굳어집니다.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아, 쫀득쫀득하고 맛은 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떡국을. 제 영상에는 이미 떡국 영상이 몇 가지 있거든요. 뭐 간단한 것도 있고요.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요. 이제 골라서 드시면 돼요.